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이제 AI 아바타가 채용 면접관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사이트가 많아요. 지금 이게 어디든지 마지막에는 그죠. 면접을 하거든요. 인터뷰 면접을 하는데 사실 이 면접을 훈련시켜 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AI 면접관, 인간의 공감과 교감을 대체할 수 있을까? 뭐, 대체하거나 안 하거나, 일단은 AI 면접관을 씁니다. 왜냐하면 돈이 싸고요. 훨씬 더그 상대방, 면접 당하는 사람을 더잘 알아요. 그래서 AI 아바타 면접관이, 그죠? 자본주의의 어두운 그림자일 수도 있다. 돈 아끼려고 면접관을 AI로 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간 공감과 교감이 중시되는 면접 과정에 AI가 제대로 역할을 할까?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죠. AI 면접관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 AI 스타트업인 페어고라는 회사가 이제 AI 아바타를 면접 시스템으로 개발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 회사 이름이 페어고입니다. 페어는 정당한, 고는 가라, 정당하게 가라 이런 거죠. 페어고 회사에서 실제로 AI 면접은 인간의 감정과 얼굴 표정을 읽는 그런 데가 있는데, AI가 획일화된 질문과 답변으로 지원자의 개성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AI가 어차피 나온 거고, AI 면접관이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해야 된다. 사람을 구할 때는 그죠. 사람 한 명을 구하더라도 막 100명, 200명 인터뷰를 면접을 해야 되니까 그거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거기 위해서 그걸 그 사람이 또 고용을 해야 되죠. 면접관을 고용을 해야 되는 것보다 AI를 쓰는 게 훨씬 낫다라고 페어고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어고의 CEO 줄리안 브라이트는 AI가 인간의 편견을 오히려 줄이고 공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주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아직까지 인간의 판단력을 대체할 수 없을 거다까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AI가 창의력 있게, 공감 능력 있게, 상황 판단 능력이 있게 이제 인간 고유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AI 시대에 인간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그래서 AI 면접이 도입은 단순하게 돈을 좀 줄여보자. 이런 이야기로 나왔는데, 효율성, 공정성, 그래서 인간의 가치, 교감, 이런 거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아바타 면접관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면접을 할 때, AI가 면접을 해요. 그죠? 아바타 면접. 구직자들이 이미 아바타 또는 AI가 면접하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은 연습을 합니다. 예, 연습을 뭐 웃기도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뭐 여러 가지 페어고의 시스템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페어고가 개발한 아바타가 후기 자본주의의 완벽한 예시이다. 후기 자본주의에는 면접할 사람도 그죠. AI가 해버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저기 대화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페어고의 CEO 줄리안 브라이트는 자사의 AI가 실제로 인간의 편견을 줄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 오히려 사람 인터뷰보다 AI 인터뷰를 더 좋아하는 면접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담이 적고 그죠? 또 조심할 필요도 없고, 인간이면 괜히 그 무슨 감정이 그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연결과 상호작용은 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AI 면접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도 하고 있어요. 일단 AI, 그죠? AI 면접 하는 이런 도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엔그램 해가지고 이제 물으면 내가 yes라고 답하는 거죠. 그죠? 이제 면접자가 yes라고 답하고, 이런 면접들이 지금 현재 AI 아바타 면접입니다. 이런 것도 아바타 면접의 한 예입니다. 아바타가 좀 나오고 내가 이 아바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서 이 사람이 묻는 질문에 잘 대답하고 그죠? 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 사람도 실제로 AI입니다. 요 사람이 AI인데
사람과 내가 인터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아바타입니다. 여기 오른쪽이 아바타이고 왼쪽 이 사람이 지금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바타와 인터뷰를 하고 자기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경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 사이트인데 그죠? 마스토라고 리마스토라는 요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 이렇게 물어요. 어느 인터뷰 인터뷰할 사람하고 인터뷰하겠어요? 선택해라. 이런 선택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리사를 누르면 리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고, 마이크를 누르면 마이크하고 내가 면접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사람을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어떤 일자리 직종에 따라가지고 뭐 내가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은 마케팅을 눌러가지고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게 지금 인터뷰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인터뷰 봇, 이게 봇입니다. 로봇이죠. 인터뷰 봇에 들어가면, 그죠? 여기에, 이 일자리, 인터뷰,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인터뷰 연습을 해. 이렇게 티칭, 가르쳐주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다. 이제는 아바타가 채용 면접관이 된다. AI가 면접관이 된다.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는, 일자리 하나에도 수백 명이 옵니다. 그 수백 명을 다 일일이 면접을 하려면은 회사에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AI 아바타를 쓰는 겁니다. AI가 그 사람을 면접을 하고 AI가 느낌을 보고 그죠? 저 사람에게 질문 종류도 다 달라지고 다양하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또 채점도 AI가 잘해줘요. 아, 저 사람은 뭐 크게 이 일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뭐 돈만 월급만 받기를 원해요. 이런 거 아니면 저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면접을 AI 아바타가 한다. 그리고 AI 아바타도 자기가 들어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거를 또 AI 아바타하고 연습해가지고 다양하게 연습하는 이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다. 전부 일자리가 줄어들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것도 전부 AI가 대체하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앞으로 아바타하고 채용 면접하게 될 준비를 하고요. 요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아바타하고 채용 면접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전부 이제 앞으로는 면접관이 AI가 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아, AI 아바타가 면접관이다. 감사합니다.